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정일입니다. 때는 이제 1993년이 되었었고 우리 먼저 그 시기 장춘식 강호바닥을 한번 보시겠는데 92년도에 왜 이런 큰 형님이 죽고 이 장춘식 강호바닥은 그야말로 이 춘흉거쥐 즉 군웅할거의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. 여러 신인 깡패 건달들이 이 어려운 틈을 타서 일 떠나섰고 막 그냥 발광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세력이 제일 바짝 크고 있는 이 신인 조폭 조직이 세 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난관의 순스샹과 이 더회의 량쉬둥 그리고 자오양 구역이 위용칭이었다고 합니다. 네, 전일지와 외난 편에서 나왔었던 이 장춘시에서 제일 셌던 이 세 개의 세력 기억나시죠? 이 세 놈은 제일 처음에 다 그 짜오산이 후배였었다고 하는데 다 그 짜오산이 왜 이러는 죽이며 이놈들이 일어난 거라고 합니다. 하지만 웬남 편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세 놈 다 나중에는 다 그 짜오산이 대가리에 막 올라탈 수 있었죠. 그러면 이 삼국지에 버금가는 이 세 놈의 이야기와 거기에서 짜오산은 또 과연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요? 네, 이제부터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. 순스샹, 량쉬둥, 위용칭 이 세 놈이 그 흑사회 바닥에서 커가는 방식도 이 다들 각자 달랐다는데 량쉬둥은 그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놈은 경찰의 신분이잖아요. 또한 베이징의 정계까지 올라가 있는 그의 친형 량쇼둥의 도움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러면 이 위용칭의 배경은 어떠냐? 네, 위용칭 이놈이 부친이 경찰서의 영도 간부이고 위용칭 이놈을 그 장춘시 정협위원 으로 올려놨다고 합니다. 여러분 전에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위용칭은 뭐 하는 놈이었죠? 하얼빈 기타역의 도둑 무리를 이 쪼웨난이 꽉 잡고 있다면 이 장춘시 기타역의 도둑 무리는 이 위용칭이 꽉 잡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위용칭은 부친이 경찰서의 간부이고 자신은 정계에 몸 닦고 있으면서도 글쎄 네, 이 전체 장춘시 도둑놈들이 왕인 게 아니겠습니까? 참으로 그 시절엔 이 어이가 없는 현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량쉬둥과 위용칭은 빵빵한 뒷배경과 그 스타트부터가 다른 깡패놈들보다 높았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순스샹은 어떠했을까요? 네, 이 순스샹은 흑수저 중에서도 똥수저를 물고 태어났었으며 이 수중에 개뿔도 없었다고 합니다. 이 싸움은 겁나 세지만 돈도 없고 백도 없어서 그 시절 그냥 일개 룸사롱이 칸창질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껏 강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신 우리 구독자님들 칸창질하면 아시죠? 한개 가게에 맨날 출근하면서 혹시라도 술꾼들이나 건달들이 이 소란을 피우게 되면 그걸 막는 건데 이러한 칸창지 일은 보통 강호에서 명성도 크지 않고 이 말 그대로 피레미 조직들이나 하는 일인데 근데 량쉬둥과 위용칭과는 달리 이 흑수저로 태어난 순스샹이 무슨 다른 선택권이 있겠습니까? 하지만 이 순스샹은 비록 칸창지밖에는 안 되지만 이 깡이 있고 수하에 큰 주먹들이 많이 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미 몇 차례의 큰 싸움을 벌여서 순 자신이 두 주먹으로 이름깨나 날린 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신인 세력들을 빼고 또 노딴 건달도 막 살판치는 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누구냐고요? 네, 그건 바로 짜오산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허중샹이었다고 합니다. 허중샹은 이미 이 장춘시 흑사회 바닥에서 노강호였었으며 이제 알도 구역을 거의 다 먹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대로라면 이놈이 알도 구역을 먹자마자 곧바로 난관 구역으로 쳐들어올 기세인데 왜냐면 짜오산한테 복수도 복수이겠지만 이곳 난관 구역이 제일 기름진 곳이었으니 말입니다. 서울로 치면 강남 같은 곳이니 이곳을 차지하게 되면 이 보호비가 그냥 촤촤 차 넘치니까 말이죠.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짜오산은 어떡할까요? 이 자신도 쪼빙 마이마 즉 부하들을 더 끌어모아서 세력을 늘릴까요? 그 짜오산이 머리는 이 무식한 깡패 건다들과 달랐다는데 야들아 오늘 밤 일찍이 가게 문 닫아라 오늘 회식이다 이것들아 그러자 예? 이 밑에 놈들이 좋다고 아주 팔딱팔딱 뛰는 거였다는데 좋습니다 형님 좋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어디로 가는 건가요? 거의 이 철석철석은 되는 곳이죠?
이 하나하나 발정난 수컷 놈들을 보라고요. 잡소리 걸어치고 따라오기나 해라. 그렇게 짜오싸는 행동대장 4명만 끌고는 출발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체 어디로 가냐고요? 네, 그 93년도에 이곳 장춘시 룸사롱들 중에서 제일 탑은 바로 이 찐하이탄이란 곳이라는데 이곳이 사장은 그 당시 500만 위엔이나 투자하여서 룸사롱 아주 뭐 삐까뻔쩍이게 만들어놨다고 합니다. 와, 역시 우리 쌍꺼 보는 눈 있습니다. 이러한 고급진 곳으로 데려오다니 말이다. 네, 이 밑에 놈들은 자기네들을 술 사주러 온 줄 알고는 다들 해벌레 해서 있었다는데 이 웨이터가 들어오자 짜오산이 얘기하는데 아그야, 이 가게에서 제일 비싼 양주 한 병이 얼마야 하고요. 그러자 웨이터가 예예 손님, 우리 가게에서 제일 비싼 술은 황자 리퍼인데 요 한 병에 1880위엔입니다. 여러분, 월급이 200위엔도 안 되던 시기인데 양주 한 병에 1880위엔이라니 지금으로 치면 이 양주 한 병에 한화 2천만 위엔이라는 건데 한 병에 1880위엔이라 그 가서 그 황자 리퍼인지 뭔지 20병을 갖고 와라. 그러다 손님 몇 병이라고요? 두 병도 아니고 20병이요? 이제 그 이 가게에서 이만큼 시키는 손님은 없었겠는데 그러자 웨이터가 요 갸우뚱하며 얘기하는데 저기요 손님, 이 술은 혹시라도 다 못 마셔도 이 환불은 안 되는데요. 그러자 짜오싸니 콧방귀를 끼는데 환불은 뭔 얼어주고 환불이야? 에? 그리고 그 맥주도 한 100병을 가져다가 요 앞에 쫙 쌓아놔봐라. 그러자 이게 뭐? 뭐시라고요? 양주 20병에 맥주까지 100병? 고작요 요 5명이서요? 아니 이것들이 뭔 술병으로 성 쌓기를 놀러 왔냐고요. 그러자 어디 이 웨이터뿐이겠습니까? 이 곁에 부하놈들도 다들 입이 떡하니 벌어지는 거였다는데 매부! 어디 아픕니까? 네? 이 대가리 물이라도 찼어요? 뭐 여기서 그딴 허세까지 다 부리고 나자빠졌습니까? 에? 그게 돈이 다 얼만데? 왕즈는 워낙에 정신이 살짝 이상한 놈이라서 매부고 큰형님이고 이 말을 막 던지는데 하지만 그 짜오싸는 아예 뭐 무시를 하는 거였다는데 그리고 이 뭐 과일 세트나 안주는 그러자 웨이터가 잠깐만요 하는데 어르신 이 안주는 저희가 서비스로 쫙 깔아드리겠습니다. 네 여러분, 이렇게나 엄청나게 시켜대는데 안주 같은 거야 기본으로 들어가야겠죠. 그러면 이 짜오싸니 왜 이러는 걸까요? 뭐 이 갑자기 돈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걸까요? 사실 이때 짜오싸니 수중에 몇십만 위엔밖에 없었는데 이토록 통이 크게 쏜 건데 이 주문을 다 받은 웨이터가 막 달려가더니 이 룸사롱이 매니저인 쪼우 매니저한테 가서 보고를 넣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뭐? 황자 리퍼를 20병이나 시켰다고? 아니 그것도 단 5명이서? 그 장춘시에서 수십 년 동안 큰 술집에서 이 매니저를 하던 쪼우 매니저도 처음 듣는 소리였다는데 보통 이러한 최고가 황자 리퍼는 가끔씩 맨즈를 위해서 기껏해 한두 병씩 그냥 따고 열어놓는 건데 솔직히 황자 리퍼를 한 병만 시켜도 이 맨즈가 엄청 났으면 매니저가 들어가서 인사를 올려야겠는데 그렇게 쪼우가 이 머리를 다시 빗고 온 맵시를 정비한 뒤에 헤시시 웃으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 형님들, 여기 어느 큰 형님 분께서 이렇듯 확실하게 시키신 겁니까? 저 여기 매니저인데 성씨가 쪼우가라고 부릅니다. 자자 여기 이 안주 세트들은 다 제 서비스입니다. 이거 뭐 각양각색이 과일들과 안주들로 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하지만 짜오싸는 뭐 일어나지도 않은 채로 펄쩍하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데 반갑소, 내 짜오싸니라고 여기 난관에서 자그마한 도박장을 하고 있어. 그러자 예? 짜오싸니요? 타짜중이 타짜 짜오싸니요? 네, 이미 이 당시의 짜오싸니 명성은 전 장춘시에 쫙 퍼졌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입니다. 어르신 어떻게 저희 가게 사장님을 한 부를까요? 우리 사장님도 성씨가 짜오가인데 지금 아마 이 부근에 계실 겁니다. 네, 이만큼 큰 매상에 이만큼 큰 맨즈에 당연히 가게 사장이 나서서 친히 인사를 올리만도 하겠는데 하지만 짜오싸니 이 머리를 절레절레 저는 거였다는데 내 여기 사자가 보고 싶어 온 게 아니요. 듣자 하니 이 가게의 순스샌 그 샌거가 칸창질을 하고 있다던데 맞소? 네 여러분 눈치채셨죠? 짜오싼 이놈은 바로 순스샌과 친해지려고 이 어마어마한 술을 산 거라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까지 순스샌은 아직 그만큼 큰
크지는 못했었지만 짜오산이 뭘 잘한다고 했었죠? 네, 짜오산 이놈은 이 사람 보는 눈 하나만큼 기가 막히잖아. 전에 순수샌을 보고 짜오산은 저놈은 나중에 무조건 크게 될 놈이란 걸 느끼고는 이렇게 찾아온 거라고 하는데. 하지만 에? 우리 사장님이 아니고 순수샌이요? 정작 이 조 매니저는 이 갸우뚱해야 하는 거였다는데. 여러분, 자신이 사장을 불러주겠다는데 이 요까지 가게나 봐주는 칸창즈를 불러달라고? 네, 이러한 놈들이야 어떻게 알겠습니까? 나중에 이깟 칸창즈인 순수샌이 전체 장춘실을 주름잡게 될 강바지로 될 거란 사실 말입니다. 하지만 어찌됐든 이 손님이 원하는데 불러줘야겠죠. 하여 조 매니저는 아주 뭐 건들건들 거리면서 대기실로 들어가서 얘기하는데, 샤오샌아, 오늘 우리 가게에 아주 큰 대박 손님이 오셨거든? 근데 그 손님이 글쎄 사장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너를 찾네. 따라와 봐라. 그러자 순수샌 자신도 이 갸웃하면서 따라갔다고 하는데, 이어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자 역시 그 짜오산은 일어나지도 않은 채로 이 척 앉은 채로 이 근육님 티를 팍팍 내고 있는데, 그러자 조 매니저가, 네, 어르신, 저희 순수샌 쇼샌을 데려왔습니다. 그러자 말입니다. 어? 오오오, 왔어. 이제껏 건방지게 앉아만 있던 짜오산이 글쎄 발떠덕 일어나면서 그 순수샌이 두 손을 바락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? 순수샌, 샌거 반갑소. 야, 이 우리 샌거 그야말로 인슝 추사오년이라고. 이 진정한 영웅은 소년 때부터 시작되는 거구만. 참으로 젊고 이 참으로 멋있어. 그러자 센 거요? 이 짜오산은 순수샌보다 8살이나 더 많은데 말입니다. 또한 강호에서의 명성이나 이 멘즈나 돈에서나 다 순수샌보다 한참 형인데 말입니다. 그러자 눈치를 슬슬 보던 조 매니저가 얘기를 하는데, 샤오샌아, 반갑게 인사 올려라. 이분은 바로 뚱다 시장에서 도마판을 벌이고 있는 짜오산 쌍거이시다. 그러자 에? 형님이 바로 짜오산? 그 왜 이런 큰형님을 골로 보냈다는 그 짜오산 거이십니까? 네, 사람마다 자신이 시선에서 바라본다고 조 매니저는 돈에서 바라보잖아요. 하지만 흑사회 바닥에 금방 발을 담근 순수샌은 그 흑사회 바닥이 눈길로 바라보는 거였다는데, 짜오산 거 선배님, 저를 그냥 쇼샌이라고 부르면 됩니다. 그 쌍거의 소문은 저 많이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저기요, 조 매니저, 저희 맨즈를 봐서 우리 짜오산 거의 술값을 할인해 주시죠. 그러자 조 매니저도 하우 하우 하면서 헤헤 거리는데 말입니다. 정작 그 짜오산이라 놈은 손을 훠훠 젓는 거였다는데. 뭐 할인? 하차, 내 얘기할게. 내 술값을 할인해 주게 되면 그건 내를 깔본다는 걸로 내 이해하겠다. 그 조흥우야, 너가 먼저 내려가서 술값을 먼저 계산해라. 뭐 그냥 잔돈도 필요 없이 5만 위에는 맺혀라. 그러자 이 술값이 4만 위엔도 안 되겠는데 5만 위엔은 며칠이라고요? 그러자 이 곁에서 왕즈가 입을 삐죽삐죽거리는 거였다는데, 매부야, 너 돌았나? 에? 오늘 뭐 잘못 처먹었니? 이놈이 뭐 쫑비를 하느라 제 성씨도 까먹은 게 아니야. 네, 이야말로 뭐겠습니까? 이 돈으로 그 순수샌과 친하게 따는 게 아니겠냐고요. 샤오샌아, 이 형아가 오늘 너희 멘즈를 보고 이렇게 찾아온 게다. 네, 짜오산, 너가 마음에 든다. 그러니 앞으로 돈에서든 정계 쪽에서든 나 이 짜오산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와. 에? 자자자, 한잔 하자. 이 두 놈은 싸네답게 양주 한 컵씩 이 꾸덕꾸덕 원샷을 하였다고 하는데, 여러분, 그럼 이 짜오산이 얘기가 무슨 뜻이겠습니까? 너가 힘들면 나를 찾아오고 내가 너 필요하면 찾아가겠다는 게 아니겠냐고요. 그렇게 술 한잔 들이키고 이 순수샌도 한마디 했다는데, 짜오산 거, 오늘 나 이 순수샌한테 멘즈를 제대로 줬습니다. 오케이, 좋습니다.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를 부르십시오. 그럼 제가 그때 가서 어떻게 나서는가 한번 보시라고요. 여러분, 이것이 바로 이 짜오산처럼 요 사람 마음을 잘 아는 놈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인데, 만약 사람 마음을 모르는 놈이 이 같은 5만 위엔으로 순수샌이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다짜고짜 그 순수샌이 앞에 5만 위엔을 확 꺼내놓으면 이게 뭐야 이게? 아니, 이놈이 지금
지금 누굴 뭐 그런 뱅이로 아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건달은 그야말로 맨즈를 위해 살고 맨즈를 위해 죽는 놈인 요 쩌싸니 방법이야말로 제대로 맨즈를 주는 거라고 하는데 그 깡패 건달 사회에서 서로 친하는 건 이렇듯 뭐 쉽다면 쉽고 바쁘다면 바쁜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순수쟤는 나가서 일을 보고 이 쩌싸 일당은 정식으로 앉아서 이 술을 퍼마셔야 됐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또 한참 동안 퍼마셔야 되던 왕즈가 궁시렁 되는 거였다는데 어이 매부 이 수컷들끼리 앉아서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? 그 장춘씨의 이쁜이들 다 여기에 모여있다 하던데 그 맛이나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? 하지만 쩌싸니 일어나는 거였다는데 뭐하냐 이것들아 일어나라 우리가 뭐 술을 처마실라 온 줄 아냐 다들 가자 그러다 이게 예? 이 다들 휘두그레해졌다고 하는데 아니 형님 우리 이제 양주 20병 중에서 겨우 두 병만 땄습니다 이 나머지 비싸고 아까운 것들 이거 어쩐답니까 아 아니 우리 포장에 갈까요 그러자 쩌싸니 꽥 소리 지르는데 포장은 뭔 개똥 같은 포장이야 가자 하지만 그래도 이 밑에 것들은 이 다들 아쉬워하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이 눈치를 슬슬 보던 웨이터가 얘기하는데 어르신들 이 비싼 양주들은 킵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킵하고 다음에 오셔서 얘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마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쩌싸니 또 손을 훠훠 저는 거였다는데 킵은 뭔 얼어죽은 킵이야 에? 내 쇼쉔 아우한테 맨즈를 주러 왔는데 놔둬라 이것들은 그 다음에 또 오면 또 다시 돈을 내고 시키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쩌싸니 이 멋있게 다 부딪히고 나가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네, 그 웨이터는 다짜고짜 사무실로 들어가서 순수쌤과 조 매니저한테 이 보고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순수쌤이 피식 웃었다는데 쩌싸니 저는 막 나중에 아주 크게 된 놈이라고 말이었죠 그 시절 순수쌤은 이 힘은 빵빵한데 이제 막 커가는 새로운 실력이고 수중에 돈도 없잖아요 하지만 쩌싸니 이 도마판으로 돈은 흘러넘쳐나는데 이 자신은 깡패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하여 이 순수쌤과 쩌싸니 그야말로 이 서로서로의 부족점을 제대로 채워줄 수 있는 이 환상이 조합인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쩌싸니 첫 번째 기획이 실현 된 건데 그러면 이 쩌싸는 어떻게 하여 이 세 명의 어마무시한 놈들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